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병원마다 백신이 부족해 노인들이 헛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산업인 광산업이 정체기에 빠졌습니다.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을 모금한 봉사단체 대표가 성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립학교재단의 제19 채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는 맞지도 못하고 헛걸음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보건소 말고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병원마다 백신이 동이 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노인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백신이 모두 바닥나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택시 타고 왔는데. 이 병원도 금세 독감 백신이 바닥날 형편입니다. 백신을 40여 개만 갖고 있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병원을 갔더니 약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화 해보니까 약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료접종 방식이 달라지면서 각 병원마다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로 접종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무료접종을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와 계약을 한 일반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달 들어 무료접종이 시작되자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긴급 요청에도 수일이 지나서야 백신이 소량 공급될 뿐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긴급 백신 요청을 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배송이 되어야 되는데 10월 1일, 2일날 긴급 백신 요청했던 게 10월 7일날 왔으니까 사실 긴급도 아니죠. 이것은 그 사이에 지금 못 맞으신 분들이. 질병관리본부와 계약을 한 광주 지역 전체 병의원 가운데 소량이라도 독감 백신을 갖고 있는 곳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오래되지 않아 바닥날 것으로 보여 노인은 노인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대표 산업 중에 하나인 광산업이 최근 정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재도약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해외 바이어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5년간 20배의 성장을 거듭하며 자동차와 가전에 이어 광주의 3대 산업으로 자리 잡은 광산업. 최근에는 다른 분야 첨단 기술과 융합해 고부가 가치를 이뤄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값싼 중국 제품들의 공격적인 침투와 정부 지원 중단까지 겹치며 관련 업계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맞물려가지고 우리 국내의 LED 보급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는. 해외 바이어들은 중국을 경쟁 상대로 봐서는 이미 활로를 개척하기 어려워졌다며 출혈 경쟁이 아닌 기술 발전으로 맞서라고 조언합니다. I think the right way for Korea is focus on high quality products. It doesn't make sense to compete with Chinese low price products because you have much higher labor costs in here. 또 영어 사이트 등을 구축하고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을 구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Many Korean companies do not have websites in English and do not speak English so well. So there's some things to work on, but you know, basis is so good. 정체기에 빠져 활로를 찾는 광주 광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립학교재단의 제19 채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사학재단의 이사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광주에서는 20명, 전남은 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사학재단은 공개 경쟁 없이 친인척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의 모금을 받아 광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봉사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봉사단체 대표 A씨가 기부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올라왔고 A씨는 수차례 해명글을 통해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서 사죄했습니다.
A 씨는 사적으로 쓴 돈의 영수증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횡령 규모가 더 크다는 의혹이 잇따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이 단체가 모금한 금액은 4,200만 원에 달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국제 요트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바닷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르는 요트의 질주,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요트들이 물살을 가르며 질주합니다. 바람을 한껏 품은 덫은 팽팽해지고 거센 바람을 타고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요트 경기의 관건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 선수들은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수면과 평행선을 그리며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기계나 전기 동력 없이 바람만으로 선수들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를 내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I mean, you meet a lot of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the space is great and the conditions they look also very good.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beautiful time.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다도해 국제 요트 대회.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와 스페인 등 국내외 40여 개 팀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다도해를 낀 전남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국내외에서 빠지지 않는 요트 코스입니다. 고길도 또 여서도를 거쳐서 거문도, 백도문도의 아름다운 그 풍광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기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목포 내양 경기를 시작으로 해상 퍼레이드와 여수 거문도를 돌아오는 90km의 요트 레이스가 오는 11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요즘 나주 영산강변에는 굴라그리는 은피덕새가 장관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사흘 연휴인데요. 나들이하기의 날씨는 어떨지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가을 햇살에 억새가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약한 바람에도 억새는 물결치듯 출렁입니다. 사람들은 억새가 뿜어내는 가을 향기에 흠뻑 취합니다. 그래, 정말 좋아요. 오늘 기분이. 예, 오는 길에 코스모스도 있고 억새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억새 평원. 나주대교에서 빛가람대교 사이에 조성된 억새 단지는 16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2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황포 돛배를 타고 빛가람대교, 노황포까지 오가는 5km의 뱃길은 영산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대단위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름다움을 많이 볼 수가 있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시립국악단, 합창단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가을억새와 사랑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한글날이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면서 가을이 한층 더 깊어가겠습니다. 가을이면 찾아오는 억새들의 향연은 깊어가는 가을을 거쳐 겨울과 봄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눈 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겠지요. 경제적 여유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눔을 실천할 텐데요. 오늘은 거액의 기부금을 선뜻 내놓은 통큰 기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50대 부부입니다. 고향 후배들을 위해, 때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금을 내놓곤 해왔습니다.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됐습니다.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어떤 소득이 또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암 판정 결과 병마와 싸우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들 부부는 다시 한번 통큰 결심을 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암 진단비와 적립한 돈을 보태 1억 원을 더 기부한 것입니다. 예,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식한테 그 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30년 넘게 기부 활동을 해온 이 사업가도 1억 원을 기부해 아너소사이어티의 멤버가 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부를 사회에 되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저는 보탬이 좀 되고 싶어요.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회원은 현재까지 59명. 재력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급여와 연금을 모아 손 큰 기부를 하는 회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찰이 14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도를 감안해서 강력 부장을 주임검사로 배정하고 해당 살인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최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8살 김모 씨를 검찰에 재송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입원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7살 서모 씨 등 조직형 보험 사기단 2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 등은 입원 치료비와 일당을 많이 받는 11개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3년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총 210여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주 의석수 축소는 호남 불균형 노골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석수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당은 호남 정치 1번지인 동구가 처한 현실은 호남 정치 전체의 위기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마지막 성장 동력이라며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오늘 창사 5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50여 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최영준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지역민이 준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일주일 뒤인 오늘 15일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온 3천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산업 브랜드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엔날레 광장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 건축가 도요이토의 조형 작품이 설치되고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가 대거 참석합니다. 광주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의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